도전!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같이 가시죠.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나무기입니다. 네, 오늘은 승마 2탄 제가 또 도전하러 왔는데요. 1주년, 바로 1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1주년 기념으로 또 찾아왔습니다. 사장님을 또 한번 모셔야겠죠? 네, 나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네. 제가 보고 싶어서 온 거죠? 아, 그럼요. 오늘 이렇게 또 1주년으로 왔는데 네. 제가 오늘 탈 말이 이 마음인가요? 예예 벌써 1년이 됐는데 오늘 마음이라는 친구하고 잘 네. 호흡이 살아나면 네. 또 동네 한 바퀴 하면서 교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뭐 운동신경도 좋고 네. 담력도 좋으시고 말을 원체 좋아하시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도전! 네, 오늘 제가 탈 말은 마음입니다. 교감도 하는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자. 말도 말 집으로 들어가는 중입니다. 오늘 수고했어. 마음이가 오늘 진짜 돌아와 교감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자, 마음이 지금 여기. 잘하셨으니까 네, 너무 잘했어요. 네, 오늘 이렇게 또 재밌는 추억 또 하나 만들어가네요. 아, 또 사장님이 또 너무 잘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동네 체험까지 하고 왔습니다. 아,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 아주 오늘 미션도 아주 성공해 너무 잘해줬어요. 생각 진짜 생각보다 기대 이상으로 실패할 줄 알았는데 아주 컨트롤이나 말을 아주 탔을 때 이게 과연 처음 탄 분들이 이 정도인가 할 정도로 아주 적극적이었고 말을 타면 정말 잘 탈 수 있는 자질과 기질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또 그런 부분들을 찾아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저희는 지금 같이 승마장에서 일반 회원들이 타고 느끼고 배우고 하는데 저희 집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교감이에요. 말들하고 교감 프로그램이고 친해지고 어울리면서 느끼면서 공감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승마장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타시면 정말로 유익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또 말도 잘 탈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힐링할 수 있고 힐링 네, 그러니까요 최고입니다. 사장님께서 너무 또 잘 알려주시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대한승마원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에 관심 있는 분들 주저하시지 말고 한번 오셔서 직접 도전하고 만져보고 느껴보고 오감을 통해서 말을 접근했을 때는 훨씬 더 한번 직접 오셔서 쓰다보면 말의 촉감을 느끼면서도 자연스럽게 말을 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되고 우리 민간인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말에 대한 호의적이고 말에 대한 관심 있고 말에 대한 막연한 성망을 갖고 있는 게 우리 민족의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중앙민족의 후예답게 아주 멋지게 그 미션도 소화해냈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분들도 처음 접할 뛰어져 이렇게 자극성만 뛰면 쉽게 말을 탈 수 있고 지금 말 그대로 이렇게 보호구비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옛날 같지 않고 훨씬 더 접하기 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애호하고 놀러 오십시오. 제가 오늘만 아니라 승마 3탄 찍으러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실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나무계 도전은 계속됩니다.